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오징어 중에서 맛이 좋기로 소문난 무늬 오징어 먹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징어 좋아하시죠? 그런데 무늬 오징어가 오징어 중에서 진짜 맛있기로 유명하대요. 그래서 온라인으로 바로 주문해봤습니다. 상자를 열어보니까 갓 잡은 오징어를 급냉해서 보내줬네요. 한 팩을 꺼내서 차가운 물에 담궈 해동을 해주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잘 해동된 오징어 손질해볼게요. 오징어를 보면 이렇게 긴 다리가 있는데, 지난 오징어 먹방 영상에서 구독자님들이 저거 먹는 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과감히 잘라주고요, 오징어를 뒤집은 다음에는 머리 부분을 조심스럽게 잘라줍니다. 여기서 힘을 세게 주면 먹물 터지고 난리 나니까 얕은 깊이로 잘 잘라주세요. 그리고 밑에 부분 잘라내주시고요, 머리 끝부분을 만져보면 조금 단단하게 잡히는 게 있거든요. 요게 뼈인데요, 쏙 잡아서 당겨주면 이렇게 빠집니다. 되게 투명한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라 신기하네요. 그리고 내장은 손과 칼을 잘 이용해서 살살 떼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깨끗하게 물에 씻어주면 짜잔, 엄청 깔끔하죠?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껍질은 살살 잡아당기니까 다 벗겨지더라고요. 손으로 잘 잡아당겨주시면 됩니다. 아,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, 그 모자 같은 부분도 잡아당기면 분리가 됩니다. 요게 또 몸통이랑은 소리와 식감이 완전 다른데요, 이따가 어금니 마이크로 제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어때요? 오징어 손질 진짜 쉽죠? 저도 막상 해보니 진짜 간단해서 종종 아내와 아이들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한 마리는 삶아서 먹어보려고 하는데요, 인터넷에 보니까 소주를 넣고 삶으면 맛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주 한 병을 부어주고 전체적으로 잠기도록 물도 조금 더 채워준 뒤 15분 이상 삶아줬습니다. 이렇게 완성된 오늘의 무늬 오징어, 초장에 듬뿍 찍어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오징어 다리 먼저. 여러분, 다리는 잘라서 드세요. 알았죠? 그냥 몸통. 이야, 이거 뭐 완전 제 얼굴 크기만 한데요? 어때요? 오징어 보이나요? 싹 가려지는데? 먹어보겠습니다. 진짜 맛있다. 자, 지난번에 오징어 회를 먹었을 때는 진짜 잘게 채를 썰어야지 먹을 수 있었거든요. 왜냐면 육질이 되게 단단하고 질겨서요. 근데 무늬 오징어는 엄청 부드러워요. 진짜 부드럽습니다. 그래서 그 소리로도 느껴지지 않으세요? 씹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샥샥 하면서 약간 되게 부드럽게 씹히는 그 소리, 그리고 그 살에서 감칠맛이 진짜 많이 올라옵니다. 요거는 이제 모자, 이렇게 딱 옆에 이렇게 딱 있는 요 오징어 모자, 얘도 소리가 또 다릅니다.
찜 가겠습니다. 이거 어디서 먼저 먹어야 되지? 다리 먼저 먹어야 되나? 일단 하나만 먹어볼게요. 이거 부드러운지 봐야 되니까. 진짜 부드러워. 그냥 이를 갖다 대는 순간 사르르 하면서 다 끊깁니다. 안에 이렇게 먹물이 딱 덩어리가 졌어요. 이제 먹물로 갑니다. 이제 느껴지시나요? 이 부드러움이? 아 근데 얘 오징어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약간 볶음 이런 거 해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? 엄청 배부르구나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무늬 오징어 쪄서도 먹고 회로도 먹어봤는데 오 되게 괜찮습니다. 사실 제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손질도 연습할 겸 집에 가서 애들 해줬거든요. 그래서 아내는 회로 떠서 주고 애들은 라면 먹고 싶다고 해서 라면에 이제 무늬 오징어 넣고선 끓여줬는데 제가 오늘 이거 쪄서도 이렇게 먹어보니까 이 진짜 이 부드러운 식감이 대박인 것 같습니다. 이 부드럽고 뭔가 그 약간 녹진한 그 오징어의 향이 이렇게 착 올라오는데 그 부담되지 않고 뭔가 되게 감칠맛 같은 느낌으로 딱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무늬 오징어 기회되면 한번 집에서 드셔보세요. 저도 이거 냉동으로 왔던 거잖아요. 물에 해동시켜가지고 그냥 이렇게 손질해서 먹으면 집에서도 아주 훌륭한 술안주로 먹을 수 있습니다. 혹시 드셔보시면 드셔보시고 어땠는지도 한번 얘기해주세요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무늬 오징어 먹을 땐 두툼하게 잘라 먹어도 괜찮아. 부드럽고 씹을수록 감칠맛이 제대로 느껴지니까 인상